불자 TV 대한불교 천태종 계룡산 광수사 대전지역 불자들의 수행투쟁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중심이며 명산 중의 명산인 계룡산하 예불봉 아래 1993년 1월 20일 천태종 2대 남대충 종정예하께서 현 위치의 자리를 점지하시어 사찰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남대충 대종사로부터 광수사로 사찰명을 하명받아 1993년 3월 21일 남대충 2대 종정예하를 모시고 광수사 기공식을 봉행한 후 2년 6개월 천태불자들의 신심이 모여 1995년 9월 27일 제3대 종정이신 김도용 대선사님을 모시고 사부대중 2만 5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1만 평의 대지 위에 지하식당 및 지상 3층 금평 1150평의 신도회관인 광수사 낙성식을 봉행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0일 대불보전에 모셔진 비로자나 부처님 오른쪽 팔꿈치에 신비스러운 우담바라가 발견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친견하였습니다. 2001년 1월 3일 제1회 합동천도제 봉행 이후 매년 조상님들과 인연영가들의 읍장소멸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20일 월드컵 기간 중에는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로 42일간 지정되어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 주지스님으로 초대 이문덕 스님, 2, 3대 김세운 스님, 4대 전운덕 스님, 5대 김경천 스님, 6대 장노정 스님, 7대 김영재 스님, 8대 김무원 스님, 9대 정장호 스님에 이어 현재 10대 김갈수 스님께서 봉직하고 계십니다. 역대 신도회장은 초대 이헌주 불자, 2, 3대 김규철 불자, 4대 민병규 불자, 5대 박정웅 불자, 6대 한공록 불자, 7, 8, 9대 박병호 불자에 이어 현재 10대 이인번 불자님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365일 언제나 쾌적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관음도량 광수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